비욘나이퍼 콩창 카라 허영지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오빠 생일을 미리 축하해두고 있었는데. 감사합니다. 14일이 생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주말이 또 껴있고 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공찬 씨 생일 축하합니다. 31살. I love love game. 축하드립니다. 공찬식 씨 잘 태어나셨어요. 공찬식 씨 잘 태어났어요. 너무 잘 태어난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생일 즐겁게 보내시고 혹시 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셨는지 부모님이랑 뭐 생일에는 혹은 뭐 형들이랑 아니면 집에서 혼자 일단은 내일 또 저녁을 앞두고잖아요. 아 그쵸 그쵸 산들이랑 저녁이 같이 보낼 수도 있어요. 있겠네.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아직 알려줄 수 없고요. 네네. 아마 그 생일날 팬들과 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면 네네. 뭔가 오지 않을까. 와, 우리 뭐 우리 바나바나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예, 생일 축하드리고 아유, 또 감사합니다.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. 우리 허영지 씨 저 일본에 한 그 광고 봤어요. 축하 축하.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광고판 네. 그 굉장히 크게 전광판. 전광판으로 나오더라고요. 네, 지금 시부야역이 엄청 크게 있고 그리고 또 하네다 공항 가면 또 이렇게 다 걸려 있더라고요. 전 시부야역 역에 걸려 있는 거 그거 봤는데 에이. 너무 아, 너무 잘 나오고 멋있고 저도 근데, 가서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. 아 영상이 지금 5만 개가 떠 있는데 그 아직 안 보신 거예요? 영상만 봤어요. 예, 영상만 실물 영접을 못했어요. 아 직접 가서 한번 인증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본말을 몰라가지고 그게 뭔 광고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네 그게 와이파이 이제 광고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시는 와이파이 네.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저희를 써서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죠 진짜. 저희도 짱다. 너무 행복하게 광고 촬영도 하고 예. 또 너무 또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 재밌게 촬영했습니다. 여러분이 하네다 공항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맞아요. 하는데 거기 공항에 내리시면 바로 카라의 네, 광고를 위에. 보실 수 있습니다. 아, 여러분 대형 광고를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와이파이 광고라는 거 알려드리고요. 네. 팬분들이 엄청 인증샷 올려주시더라고요. 뭐 택시에도 있고 막 전철에도 있고 그래서. 워낙 하네다 공항에는 많은 분들이 갔다 그쵸. 오시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 주말에도 아마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네. 있어서 예, 보시면 굉장히 자랑스러울 네. 것 같아요. 카라를 찾아주세요. 네, 카라 왜냐면 저도 방콕 공항에 딱 내렸는데 우리 뭐 뱀뱀 씨나 이런 우리 민니 씨나 네. 뭐 리사 씨나 이렇게 우리나라 가수들이 있으면 네, 뱀뱀이가 쫙 걸려 있던데 그냥 네. 공항에서 호텔 네. 가는 길까지 쫙 걸려 있습니다. 네. 예, 그런 거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. 멋있어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허영지 씨. 네.